요즘에는 변동성이 커서 그 마지막 전략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또 신중하게 또 마무리 전략도 짜고 있으니까요. 네,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 꼭 매매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전망과 전략인데요. 전망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변동성 피할 수 없습니다. 왜? 지금 시장의 악재 요인이 해소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악재가 정점을 찍고 좀 꺾이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지수가 더 폭락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빨리 V자 반등을 보이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횡보도 아니에요. 올라갈 때 급등했다가 떨어질 때 급락했다가 이런 패턴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주에는 특히 FOMC 회의가 예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 예상대로 25BP 정도 금리 인상하면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시장이 안정이 될 텐데 일단 25BP 금리 인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 분위기는 달라져요. 그리고 국제유가가 이번 주에는 고점을 찍고 좀 꺾이긴 했지만 다음 주에도 추가로 꺾일지 여부 이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회담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직은 체크할 부분이 많으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커집니다. 변동성이 큰 장은 위기이자 기회인데요. 일단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재미는 없어요. 지수가 꾸준하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안정이 돼야 장기 투자를 했을 때도 이 가치를 찾아서 주가가 꾸준히 올라갈 건데 지금처럼 등락이 심하면요. 아무리 보수적으로 종목을 사셔도 같이 움직입니다. 정신없어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인내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고 다만 이제 단타 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기회입니다. 지금은 이제 단타를 잘 치시면은 뭐 하루에도 3%, 5%, 7% 수익은 충분히 나와요. 이번 주에도 대선 끝나고 나서 대선 수혜주들 막 올랐다가 또 훅 떨어졌다가 이런 모습들 나타나죠. 다음 주에도 성장주나 시가총액 크지 않은 종목 중심으로는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위치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런앤런을 통해서 그 단타 매매법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단타 매매법 다시 한번 보시면서 또 적용해 보시면 단타에 대한 기회는 많습니다. 단타를 하거나 좀 짧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도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드셔서 많은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중장기적인 성향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지루하시겠지만 종목 잘 분석됐으면 시장 휘둘리는 거 이런 거에 이제 끌려가지 마시고 나의 주대를 갖고 매매하고 또 버티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단타 치시는 사람한테는 기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버텨야 되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단기 트레이딩 똑같아요. 시장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종목들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단기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뭐예요? 정책 테마주, 그죠? 대선이 끝났습니다. 대선이 끝나기 전에는 인물 테마주랑 정책 테마주가 같이 움직여요. 인물 테마주는 보통 아시겠지만 이제 그 대선 후보의 뭐 친인척, 뭐 지인, 뭐 같은 고향, 뭐 대학교 선후배, 뭐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게 엮인 것들 이런 것들이 막 같이 올라갔다가 대선이 끝나면 일단 인물 테마주는 꺾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물 테마주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이제 던지시는 게 맞고요. 근데 정책 테마주는 선별적으로 움직여요. 일단 윤석열 후보가 그 공언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 뭐 있어요? 뭐 원전 육성 정책이라든지 뭐 주택 250만 호 공급하겠다라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세금 관련된 정책들 뭐 신사업 육성 정책들 이런 정책들 많잖아요. 관련해서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일 거예요. 특히 건설주 같은 경우에 이제 반짝 올랐다가 꺾일 만한 그런 섹터는 아니에요. 충분히 바닥을 찍고 재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섹터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250만 호 주택 공급은 절대 안 되겠지만 어쨌든 많은 주택이 공급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건설주로서는 분명히 호황을 좀 구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건설주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 짧게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중소형 건설주를 보셔야겠고 조금 몇 개월 정도 보유하겠다라고 하시면 대형 건설주를 보셔야겠죠. 나의 성향에 맞게 보유 종목에 대한 규모를 파악하고 그런 종목들을 또 매수하셔서 가져가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단기 트레이딩이든 중기 투자든 하시는 분들 정책 수혜주 특히 건설주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이 시간이 정말 정신없이 빨리 가는데요. 이 시간에서 또 제가 못다한 말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교육 영상들, 많은 교육 강의들 무료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실 수 있는 방법 끝으로 안내 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자동으로 답장 갑니다. 링크 가면 문자 보시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주말에는 편히 쉬었다가 평일 장중에 제가 올려드리는 시황이랑 종목 그리고 교육 영상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공부할 자료 풍부하니까 들어오셔서 많이 많이 공부하시고 지지하는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알찬 매매로 알찬 강의로 교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